자, 보겠습니다. 자, 2포 뭐 할까요? Sicilian Defense Accelerated Dragon 해볼게요. 아주 이름이 멋있는 오프닝. 네, 정확하게 Sicilian Excel Dragon 들어왔습니다. 이거예요. 자, Excel Dragon은 이제 C4 치는 계열이랑 NC3 하는 계열로 나뉘어지는데요. 상대가 NC3 계열로 들어왔죠. 그래서 압박을 한번 해주면서 전개. 보통은 김을 빼면서 상 넘기면 전개. 자, 여기서 백이 F3, 비숍 E2, 퀸 D2, 비숍 C4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F3 들어왔죠. 여우수의 아이디어는 NG4 예방하고 퀸 D2 캐슬 하겠다는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은가? 캐슬링하고 센터성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크게 두 가지인데 퀸 D2 왔죠. 센터썸 막는, 디바 막는 수가 있고, 퀸 D2가 왔는데, 퀸 D2는 이제 퀸사이 캐슬 할 건데요. 제가 먼저 센터썸 빵!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자, 엑셀 드래곤의 기본 아이디어. 전개 다 하고, 캐슬링 하고, D5. 센터썸. 피앙케토를 그냥 드래곤보다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드래곤은 나이트가 하고, D6 가고, G6 이렇게 G6 타이밍이 되게 느리거든요. 대신에, 마룩지 바인드라는 이 C4 라인을 못 들어가게 커트하고 들어가는 게 드래곤이고, 이제 엑셀 드래곤은 엄청 빨리 G6 하는 건데, 그 대신에 이 C4를 칠수 있는 타이밍이 백한테 있어요. 그 선택지인데, 이제 드래곤과 엑셀 드래곤이 이제 둘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D5. 자, 이렇게 무시했잖아요. 이렇게 무시하면 그냥 먹으면 되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중앙이 이폰 약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 먹는 거를 허용할 거거든요. NG4로. 왜 이러냐면, 이렇게 먹을 때 체크하고 회수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무조건 공격이 들어올게. 지금 이거 공격이 엄청 세요, 지금.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 베스트 액션이 잡는 거야. 그러면은, 퀸 체크 하고, 이렇게 잡으면, 오! 글쎄, 이러면은 비숍 H6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숍 H6? 게임이 끝났죠? 뭔데? 자, 큰일 났어. 상대방 기권 타이밍인데? 와우. 엑셀 드래곤의 힘입니다. 아, 퀸사이드 캐슬링 하는 이유요? 폰스톰이라고 하죠. 퀸사이 캐슬링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퀸사이 캐슬하고 G4, H4, H5 치는 공격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이 피앙케토 상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 라인을 하려는 건데 상대방 기권을 했죠. 와우. 뭐야? 엑셀 드래곤. 네, 하이퍼 엑셀 드래곤 너무 빨리 끝난 김에 제가 몇 가지 라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엑셀 드래곤 했을 때 이제 그냥 퀸 D2는 NG4에 걸려. 이게 엄청 좋은 비숍이라서 나이트랑 없어지기 아깝거든요. 그래서 F3에서 막고 캐슬링 하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퀸 D4면 센터썸 빵 해주면 돼. 근데 이퀸 D2 대신에 비숍 C4에서 D5 예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게 이제 조금 공부를 해줘야 되는 라인인데 여기서는 또 다르게 이제 다른 약간 함정 같은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퀸 B6에요.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랑 얘 공격인데 D4 나이트를 두 개로만 공격하는 것 같잖아. 흑 백도 두 개로 지켜주고 하지만 실제로는 흑은 숨어있는 비숍 스나이퍼가 여기를 공격 중이거든요. 나이트 치우면서 디스커버드 하면서 공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퀸 B6 왔을 때얘 공격을 해결하면 이렇게 보통 비숍으로 해결하죠. 그러면은 N takes E4를 하면서 세 개로 공격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희생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폰업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엑셀 드래곤에선 실제로는 백이 퀸사이드 캐슬링을 할수 없다. 전술이, 오프닝 전술이 나오기 때문에 함정 같은 게 나오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라인이 퀸사이드 캐슬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 드래곤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슬슬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한판더할 시간이 나오지 않네.